어딜 가도 맞아 맞아 학동에 붓기 안 빠졌을 때 그때였어. 근데 이 동네에서는 어딜 가도 월세가 80이면 원룸이야 진짜. 근데 우리는 2턴에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잖아요. 진짜 딴 동네 가면 방도 안 주고 진짜 그래. 그래서 비싸도 2턴에 살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집이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전세로. 그래가지고 이빨 빚을 땡겼어 일단 언니하고 나하고. 그 언니 부담 갖고 나 부담 갖고 이 집을 이사를 온 거예요. 둘이서 방두 개씩, 방네 개니까 두 개씩 쓰면 되겠다 생각하고. 근데 이제 돈을 막 벌고서는 있는데, 나도 돈은 없었어. 나 여기 집 이사 올때 4천만 원밖에 없었어. 가게 쫄딱 망하고, 월세 보증금 빼갖고 이제 2천만 원에 가게 보증금 빼가지고 이제 2천만 원, 4천만 원 있었거든요. 4천만 원밖에 없는데 3억이라는 돈이 어딨어. 이게 3억 전세였거든. 3억 전세였는데, 각자의 부담으로 1억 5천씩 빚을 진 거야, 이제. 그랬는데, 이제 어딜 가도 여기 보증금 5천 낸다고 그래도 80에서 100은 내야 되거든. 그래야지 좀집 같은 데 살지.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 진짜 학구방 같은 진짜 작은 집들 있잖아요. 되게 진짜 막, 뭐랄까, 그, 뭐지?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런 집 있잖아. 진짜 비습해갖고 물이 새는 거는 아닌데 곰팡이 끼고 막 그런 집이 너무 많아 이태원에. 그런 집에 살다 솔직히 일로 이사 왔거든. 그러니까 너무 그런 집 가기 싫은 거야 이제. 그리고 막 빚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 2천만 원에 막 내가 전에 살던 집이 2천에 90이었거든. 90만 원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야 정말.